이것도 길이 만만치가 않네. 다니는 길 흔적은 있는데. 잠깐만. 저 집 아닌가? 햇빛 때문에. 어, 맞네. 뭐 하우스하고 뭐가 보이는데? 저 건너편. 야, 이런 경사면에다 어떻게 저렇게 집을 해놨지? 그러니까요. 이 굴곡진 계곡 너머에 자리한 사람의 흔적인데 자기네 집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이 길이네.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야. 안녕. 어이, 깜짝 놀랐다. 야, 시큼해가지고. 귀여운 녀석들이 수풀에 숨어 있었네. 안녕. 이게 영수가 있는 거 보니까 저쪽 위에 있는 집이 사람 사는 집이 맞나 보네. 괜찮아. 나는 너희를 해칠 생각이 전혀 없다. 술 먹어라. 혹시 여기 근처에 자연인 계시니? 어디 누구세요? 아, 신랍니다. 가만 있어봐. 여성 술 아니야? 자연인을 만나러 왔는데요. 예.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 계시지? 어머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깜짝이야. 아이고 진짜 여성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예. 어떻게 이 골짜까지 오셨어요?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저 건너편 산에서 일 봤는데 여기 집인 줄 알고 왔거든요. 집 맞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집? 네. 내가 사는 집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예. 아, 근데 영수를 발견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저기 여성분의 목소리가 들렸단 말이죠. 아, 혹시 저 이 산속에 사시는 분 맞으세요? 예, 여기 살아요. 그러세요? 예. 아휴, 제가 잘 찾아왔네요. 예, 오신다고 욕 보셨어요. 네, 제가 지금 이 머리로 지금 햇빛을 좀 가려드리고 있거든요. 예, 좀 눈이 덜 부시시죠? 예, 눈이. 예, 좀... 제가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가려지거든요. 뽀글뽀글 좀 크네요. 아, 머리에 쓰임새가 또 이렇게 있네요. 예. 어머나, 여기 닭이랑 저 큰 게 뭐예요? 거위. 거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거위, 오리, 토끼, 오글개. 네? 여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아니, 근데 저 혼자 사시는데 왜 이렇게 많이 키우세요? 전애들 식구를 자꾸 불려요. 아, 그냥? 이제 그만 불리라고 자꾸 계란 뺏어와야 되겠어. 너무 식구를 많이 불려가지고 절단 났어요. 아. 야, 그거는 먹으면 안 되고. 뭐야 이거? 아이고 놀래라, 야들이 와이카노. 어쩌자고 알을 이렇게 많이 낳았었고잉. 우와! 엄청 많네 이거. 아, 혼자로. 아, 이거. 예. 우와. 엄청 많네. 색깔별로 아주 그냥. 요거는 백봉, 예. 요거는 토종. 토종. 예. 요거 한번 잡숴봐. 요걸요? 요거 요 작은 그 작은 걸로. 이걸로? 예. 요거 백봉알. 저 작은 놈 저놈이 난 건데 아주 토종이라. 맛있지? 너무 고소한데요? 요것도 한번 잡숴봐. 이것도요? 요거는 철향이라 배딱. 어, 벌써부터 귀한 것들 많이 주시는데요, 지금? 맛있겠다. 차이 나죠? 차이가 있네요. 확실히 요게 고소해. 그렇지. 여기 고소하다 가야 백봉. 와, 시원하네? 네, 그래도. 아, 그나저나 제가 오자마자 이거 두 알씩이나 먹어도 괜찮습니까? 뭐 많이 도와주고 가세요. 아, 아니.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이제 좀 밖에 거 뭐 풀하고 네. 벌레 같은 잡아먹게 이제 문 좀 열어줘야 돼. 아, 그래요? 예, 이 좀 열어놔버려야 돼. 아, 나와서 그럼 이제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 되면은 네. 아, 들어가 저거가 알았어. 일렬로 서서 나온다. 아유, 야, 너. 너무 멀리 간다. 병아리 소리 예쁘네. 자연이는 매일 아침 이렇게 문을 열어준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신대요. 아이고 죽겠다. 이거 좀 가팔로 좀 조심해요. 네네. 예, 여기가 네.
내가 사는 집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 요 난로도 네. 피어났고. 살림살이가 좀 보이네요. 예. 네. 옛날 살림이 되다 보니까 단지가 좀 많아요. 단지도 좀 많고. 예. 사는 게 이래요. 아, 입구부터 뭐 먹을 거리가 많은데요? 거기가 어디 갔노? 안 보이네. 한 마리밖에 없나? 자, 남은 한 마리가 지금 애타게 짝을 찾는데요. 저 뒤에서 소리난 것 같은데. 안에서?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어디요? 어, 저 야, 여기네. 야, 너 왜 거기 있어? 왜 그래? 지금 갇힌 거예요? 지금 갇혔네. 아이고, 어떡해, 저거로. 아, 그대로 두면 산짐승 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얼른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거위가 저 고랑에 빠져서 저 꺼내주러 가야 되겠는데, 큰일 났네. 거위가 고랑에 빠진다는 게 거위도 고랑에 빠져요? 글쎄 말이에요. 참 희한하네. 왜 잡힐라나 모르겠네. 어, 왜 이렇게 가파른데요? 이게 뭐야? 이거 낙떨어지지 않네요. 여기 너무 위험한데? 일단 내려가보고. 내려가신다고요? 내려가봐야 되지, 어떻게 저 다 짐승. 아니야, 잠깐만. 제가 내려갈게요, 제가. 그렇죠. 위험하니까 윤택 씨가 내려가야죠. 잘했어요. 닭띠 묶어. 꼭 묶어. 다녀오겠습니다. 예. 네. 조심하셔. 예. 네. 네. 제가 여기 잡고 있으니까. 조심해요. 가만히 있어, 가만. 아니, 가만히 있어. 가지마. 가지마. 들어와서. 가지마. 가지 말라니까. 저기. 야. 날개를 잡아. 저 떨어졌다, 저기. 막 벽이 뱅글뱅글 굴러가서 떨어졌어요. 응. 더 멀리 간 것 같은데? 괜찮아? 오시자마자 고생이 많습니다. 아이고. 제가, 응? 어째, 아이고, 한 번도 그런 일 없더니. 소리 가깝네. 여기 있다. 어디요? 아유, 그래도 금세 발견했네. 예. 여기 있다. 여기 물이라고 지금 놀고 있어. 어디요? 아유, 다행히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은데, 그죠? 너 거기서 좀 더 놀래? 어떡하니? 여기서 자리 잡고 있었어. 가자. 야, 가만 있어. 야. 너 나 공격하지 면 안 돼. 머리를 딱 잡으면 돼. 머리를 잡으라고요? 응, 머리를 잡고. 아파. 됐어. 야, 그러게 너 저 왜 어딜 이렇게 집을 막 나가냐. 그러게 집을 왜 나가갖고 고생이야, 고생이. 예, 녀석도 지금 반성 중인 것 같은데, 눈빛을 보니까. 이제 순해졌네. 산에 더 한번 가보시다. 가만 있어봐. 예. 네, 무슨 보고. 아니 저기 애기 엄마 같으시네요 누나. 애기 엄마. 네. 좋지. 네. 아, 반나절만에 두 분 꽤 친해지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그녀가 다니는 산의 속살을 들여다봐야죠. 아이고, 우리 누나는 저 등산로도 아닌데도 참 잘 다니시네요. 아니, 네, 다니니까. 네. 네, 막 이런 거는 보통이지. 윤택 씨도 길 아니라도 잘 따라오네. 저야 뭐 저 우리 누나 따라가는 거죠. 잘 오네. 아이고, 윤택 씨 조심해. 저 네? 땡벌집. 아니 어디요? 안 보이는데? 땡벌집. 아, 가만 있어봐.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막 날라온다. 조심하세요. 땅벌은 눈에 잘 띄지 않아서 가을철 사는 게 특히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아, 저 아니죠. 아니 지금 거의 3분의 2가 사라졌는데 이걸 누가 파먹었는데요? 이 두더지 같은 거, 이 뭐 너구리 같은 이런 거 파먹었네. 어, 그러네. 여기 다 나와 있네. 이 다 파먹은 집을 다 이런 일로도 많이 있네. 집이 큰 같다야. 이쪽으로도 있고. 아, 그러네. 이 벌이 착 독이 올라가지고 쏘였다 하면 죽어. 가만히 있으면 안 쏜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와서 그냥 쏘대요. 이 자꾸 날라온다. 아, 이게 절로 가야 돼. 아, 그럼요. 땅벌을 발견하면은 그 자리에서 즉시 최대한 멀리 벗어나는 게 좋아요. 예.
아이고 여기 꽃이 폈네. 네? 이게 뭐 들국화인가 보다. 들국화, 흰국화. 그죠? 예. 아유 어떻게 이쁘네. 여기 딱 폈어. 예쁘다. 이쁜. 이맘때엔 진짜 상가들의 지천으로 피어나는 꽃 구경 요거 빼놓을 수 없죠. 어머 여기도 폈네. 여기도 뭐? 아이고. 할매꽃. 아이고. 아, 향이 달다. 냄새 좋다. 향이 완전. 이거 꽃차에 먹으면 좋겠다. 겨울이 오기 전 산이 주는 선물과도 같은 가을 야생화. 자연이는 특히 국화꽃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좋다. 여기도 꽃이 좀 많이 핀네. 이거 한번 먹어봐요. 이게 뭐예요? 산마늘 꽃인데 맛있네. 산마늘 꽃이요? 야, 이 꽃이에요 이게? 어, 어쩜 이렇게 좀. 이쁜데. 이걸 먹어요? 먹어봐. 마늘 마늘. 달아. 달아. 마늘 맛이 나면서도 엄청 다네. 네. 이 산마늘을 여기 심었어요? 자연으로 난 거예요. 이건. 이건 뭐예요? 들꽃. 향은 별로 없다. 이쁘긴 이쁜데. 아, 꽃이 참 예쁘네요. 예쁘다, 색깔이 예뻐. 어쩜 이렇게 예쁠까? 그러게. 또 누나 또 꽃꽂이 해드려야겠다 이거. 이게 누나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예쁜데요? 꽃도 예쁘고 다 예뻐 보이네. 예, 자연도 예쁘고. 네. 미모 때문에 꽃이 그냥 딱 죽네. 아유, 부끄러워라. 아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더덕이 좀 있어. 더덕? 응. 뭐 여기 있네. 여, 여. 3년 전에 더덕밭을 일구려고 더덕 모종을 심어놨는데 이게 또 생각만큼은 잘 안 되신다고 하는데. 예. 아 근데 여기 굉장히 약간 느낌이 척박한 느낌이 좀 드네요. 산 바닥이 되게 야물다. 에게. 왜 너무 작아요? 응? 왜? 아니 이렇게 굵은 줄기가 아 이 참 만물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딱 그 느낌이네요. 네. 아우 아우. 근데 저 향기 아주 기가 막혀. 향은 이 작은 거라도 좀 큰 거 같아. 오. 자 자연인 가문 한번 믿어보죠. 어, 이거 뭐 하나 나온다. 아 이건 나왔다. 크다. 아, 딱 크다 그나. 이거 왜 이렇게 커? 와. 야, 얘하고는 지금 완전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야, 아니 그래도 3년이란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 이거 봐. 와. 자, 다시 길을 한번 떠나보죠. 조심해서 내려와요. 네. 진짜 가파르네요. 말도 못해 이거. 조심하세요. 뭐 윤택 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봅슬레이야? 뒤로 가는 거? 괜찮아요? 조심해. 여기로 방향 크고. 자연인 별명이 괜히 산귀신이 아니었나 본데요. 야 낙엽 쌓인 가을산 이 정도 조심히 타셔야 되는데 그죠? 아이 누나. 네. 뭘 찾으시는 거예요? 이 내가 여기다 작년 삼을 좀 심어놨는데. 어느 거야? 여기로 삼을 좀 심어놨어. 삼이요? 네. 삼 잎이 지금 안 보이는데. 이 풀이가 다 내려앉았네. 대궁이 보일 텐데. 여름까지는 자리를 확인했는데 오늘은 잘 안 보이시나 봐요. 찾았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야. 그래도 잘 찾으시네요. 응. 그러니까요. 5년 전에 심어둔 건데 잘 찾으셨네요. 여기 있네. 응. 여기 있네. 아이 크다. 오 이거 크네. 아유. 크다. 여기도 있고. 어, 무심하게 찾은 것 치곤 수확이 꽤 좋아 보이는데요? 그죠? 잘 자랐네요. 그건 좀 잘 자랐네. 그래 일이 잘 자랐더라고. 시큼한 맛이나 한번 멀리 왔는데. 이거 한 개 좀 큰 것 같다. 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그 요것도 좀 크네. 아니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응 잡수.
잘 먹겠습니다. 아유, 삼이라고 향 강하다. 그래요? 응. 일반 삼보다 낫다. 어우. 진짜? 땅 기운이 무섭다. 네. 이 땅에, 이 참, 땅이 아우. 그래 보면 신비로워. 아유, 기운이 나네요. 이 다음에 많이 컸을 때 한번 와요. 많이 컸을 때.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육수를 얹어놓고. 뭐 해주시려고요? 맛있는 수제비. 아, 수제비 좋죠. 이거 여기 와서 이거 한번 갈아줘 봐. 뭘 갈아야 돼요? 응.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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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겠습니다, 마. 마를 또 이렇게 수제비에다가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쫀득쫀득하게 맛있어요. 쫀득쫀득하니. 야, 이거 마를 갈았더니 와, 이거 봐요. 그래서 이 마가 그리 좋다는 거. 대단하다, 대단해. 줘봐. 어이구야, 점성이 얼마나 센지 떨어지지도 않네. 와, 마, 떨어져라, 마. 고무줄이. 조금 넣고. 아, 이거 반죽할 때 쓰시는 거예요? 반죽할 때, 이래가지고. 오. 자, 이 수제비 반죽에는 갈린 마와 감자 그리고 호박이 들어간대요. 그 호박, 이쁘지? 단호박이 들어가가지고. 네, 이쁘지? 네, 이쁘네요. 노란이 색깔도 이쁘고 하면 맛이. 와, 근데 이렇게 비가. 네. 안 오더만은 비가 또 갑자기 이래 시작하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가서 해 먹어야 되겠다. 아이고. 그러실래요? 아무튼. 아, 비 많이 온다. 아, 점점 많이 온다. 점점 많이 와. 자, 일단 급하게 자리를 피해 보죠. 예. 자, 됐습니다. 비가 갑자기 이렇게. 그러게. 근데 여기서 빗소리 들으니까 또 기분은 좋아요. 그렇지. 수제비랑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누나? 딱 맞는 거지. 그죠? 네. 우리 누나는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늘이 나 내 네? 소원을 들어줬구만. 아유, 아주 두 분 호흡이 그냥 너무 잘 맞아요. 아이고, 잘 끓는다. 에, 고추장 넣으세요? 고추장을 좀 넣고. 멸치 육수에다가. 그렇지. 원래 평소에 수제비 좋아하세요? 이 고추장 넣고 이러는 건 잘해 먹어요. 아, 고추장 넣고 하는 수제비 좋아하세요? 응. 손 안 뜨거우세요? 응. 안 뜨거워. 아, 왜 우리 엄마들은 이렇게 안 뜨거우셔. 아, 또 이쁘다, 색깔. 아, 진짜. 완전 노란색이 아니고요. 노르스름한 색깔이어서. 색깔이 이쁘다. 고소해 보이는 색깔 있잖아요. 그렇지. 눈티기 동생은 오늘 고생했으니까 좀. 감하고. 아이고.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막. 저거예요. 비 온다고 막 딱 어울리는. 딱 어울려. 딱 어울리는 느낌. 잘 먹겠습니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어디 국물부터 먹어보자. 아이고, 좋다. 아, 이제 고추장 국물에 매력이 있어요. 얼큰한. 쫀득한 수제비. 어이구. 진짜 쫀득하네. 쫀득쫀득해. 네. 밀가루 냄새도 없고. 그렇죠. 네. 호박이, 단호박이 들어가 나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장도 물이 10년 묵은 고추장이라고 하는데. 아. 여기치 않은 비가 또 이렇게 수제비를 맛있게 만들어줘. 완전 삼박자. 아, 이거죠? 이거야. 아, 좋아. 깊어가는 가을밤에 빗소리 들으면서 먹는 산중 수제비. 아, 곤치 있고 참 좋겠다, 역시. 네, 누나랑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은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하는 모습을 봐서 저는 조금 마음은 노인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좀 생활이 환경이 좀 가족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집이 없으면 몰라도 집에 올 때는 뭐 집이 뭐 좋지는 않아도 그래도 넘 사는 집만큼은 되니까. 네. 그럼 여 와서 애들을 보고 걱정은 많이 하지만 뭐 엄마가 좋아서 하니까 뭐 서글프다 이런 거는 없어. 애들이 엄마
엄마는 그런데 집 놔두고 이게 뭐냐고 막 하다가도 이제 엄마가 좋아하니까 그 대신 일 좀 적게 하라. 엄마는 일 좀 적게 해야 되니까 일 좀 적게 하라. 아들이 걱정은 그거지 뭐 딴 건 없어. 엄마 와가지고 일 좀 하지 말라고.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처럼 자식의 마음도 어쩌면 그런 거 아닐까요? 자연이는 쉬려고 온 산이지만 아직까진 몸에 밴 습관 때문에 바지런히 움직이신대요. 하지만 그조차도 자신이 원하는 일이기에 스트레스는 없는 거죠.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서 산에 가는 거니까 뭐 누가 가락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그게 좋은 거지 뭐. 네. 지금이 좋아. 네. 딱 좋아. 지금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딱 좋아. 네. 내 먹고 싶은 거 해먹고 네. 이것도 해먹어보고 저것도 해먹어보고 막 이래도 해먹으면 맛없으면 버리기도 하고 맛있으면 먹고 애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 자유롭다는 거지. 자유라 자유. 그리 길지도 어렵지도 않은 두 글자 자유. 고생뿐이었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여유는 어쩌면 지금 진정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